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저희 팔찌 만들기 시리즈는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은 저희가 아동용 마스크 줄, 그 다음에 어른용 마스크 줄을 만든 걸 보고 어머니가 안경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재료를 구매해 왔어요. 저희가 그동안은 계속 이렇게 우레탄 줄이나 낚싯줄을 이용해서 비즈를 꿰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소재를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끈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굵기가 굵어서 작은 비즈에는 이 실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 좀 빳빳한 끈이어서 탄성은 없는 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까만색 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까만색 끈에 함께 장식해 줄 은보를 같이 준비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반지 만들기 할 때도 많이 보여드렸던 이 마노컷 비즈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건데요. 그동안은 마스크 줄을 할 때는 고리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안경에 고정할 수 있는 이 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무래도 까만색이다 보니까 어떤 오링지프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이 실을 여기다 묶어주는 방식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하신 다음에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두번 정도 감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두번 매듭을 지어주었습니다. 매듭 부분에는 이렇게 본드를 한번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매듭을 지으셨으면 끈을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한쪽 면의 고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빨간색 마노컷을 하나를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은보를 또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때까지 비즈를 했던 것처럼 전부 다 꽉꽉 꽂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고요. 이제 얘네들은 움직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매듭을 한번 지어줄 겁니다. 비즈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매듭을 한번 지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요. 이렇게 매듭을 지은 자체도 약간 조그만한 비즈처럼 느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디자인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마노컷과 은보를 넣은 다음에 또 매듭을 지어줄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를 꽂아보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한 간격을 맞춰서 꽂아주고 싶어요. 자, 조금 멀리서 매듭을 만든 다음에 최대한 이 사이 간격을 비슷하게 해서 매듭이 지어지도록 위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3cm 간격으로 지금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고 있는데요. 얘는 위쪽에는 매듭을 짓지 않아서 얘들이 요렇게는 왔다 갔다 합니다. 약간 움직여도 저는 예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쪽도 계속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런 식으로 저는 다 한번 꿰주었습니다. 이렇게 은볼과 마노컷을 끼고 매듭을 짓고, 은볼과 마노컷을 끼고 매듭을 짓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주었는데요. 자, 이제는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실 건데요. 아무래도 옆쪽에서 봤을 때 계속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었던 이 매듭 길이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잡으신 후에 두 바퀴 정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시면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강력 접착제를 이렇게 뚜껑에다가 한두 방울 떨어뜨려 주신 다음에 이쑤시개를 이용해서 매듭 부분에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고정을 해주셨으면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런 식으로 안경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비즈로 만들었을 때랑 또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차분하고 깔끔하게 좀 어느 복장에도 무난하게 어울릴 수 있을 만한 디자인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안경에 한번 껴볼까요? 여기가 이제 실리콘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두꺼운 안경테를 쓰시는 분들도 잘 늘어나게끔 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 없이 원사이즈로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방법은 제가 안경줄로만 만들었지만 이 고리를 안경 전용 고리가 아니라 저희가 마스크를 만들 채처럼 오린지풀을 활용하고 고리를 거시면 마스크 줄로도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